손실을 걱정한다는 얘기는 오늘 다 넘었는데 다음날 까먹을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외우면 되고.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저희 팀 과제 때문에 마랑님한테 운동 관련 그런 질문 좀 하고 인터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아, 지금 고려대 확실합니까?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스포츠와 운동과학개론 수업에서 온 박지훈, 안현수, 정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차고시네 분이. 아,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스트렝스를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됐는데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스트렝스 훈련에 개입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할 때 동양인이라는 입지 자체가 너무 작아서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세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무작정 이제 무게를 많이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체계적인 훈련이 아니었고 접하게 된 계기가 일단 욕심? 강해지고 싶었던 제 욕심이었죠. 근데 지금 스트렝스 한국에서 보편화 안 돼 있잖아요. 혹시 그 시작하실 때 미국에서 그 운동을 알게 된 계기 이런 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강해지고 싶으셔서 스트렝스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남자들이 강해지고 싶다 하면은 스트렝스 자체를 몰라서 그걸 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력 운동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편견들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디빌딩 식으로 좀 발달돼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고정된 느낌? 그쪽으로 좀 굳힌 느낌이라서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관절이 다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극이 없는 운동이다라는 식으로 좀 비하 쪽이 많아서 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엔 방송을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시는 운동 그 방법이나 운동 스케줄 같은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전신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주 3일로 고정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라든지 운동을 하고 다음날에 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휴식을 선호를 해요. 근데 전신 운동은 일주일에 3번 합니다. 가슴 운동을 3번? 그렇죠. 네. 왜냐면 월요일날 전신 돌리고 수요일날 전신 돌리고 금요일날 전신 돌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동을 더 많이 해요. 게다가 오그버 같은 경우에는 중량수가 높기 때문에 발륨 자체도 그렇게 밀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휴식을 해야 되는 날도 있을 때 그 휴식은 어떻게 휴식을 하는 건지. 저는 완전 휴식이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휴식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운동을 했다 치면 화요일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잠만 자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도 휴식이겠지만 네.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피가 많이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손상되었던가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 근육에게는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죠. 아, 이게 그러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스트렝스에 대한 것을 알리고 있으신 게 지금 마랑님이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렝스 훈련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왜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근신경계 발달이죠. 네. 근신경계 발달을 이제 이끌어냄으로써 좀 더 원초적인 훈련을 좀 도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비대 훈련도 필요하고 근지구력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입지가 작잖아요. 네. 근데 다른 외국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하냐고 묻기보다는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한국에는 더 근비대가 이렇게 더 발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트 스포츠라면서 그 모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짚자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훈련을 가능해요.
그냥 이제 취미로도, 왜냐면 학교에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짐이 따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대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사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에 이제 연관된 훈련이 아니고, 이제 몸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 그런 것을 보면서 접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몸이 좋아야 된다고 약간 좀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접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습관이 중요하기도 하고 뭐 휴식 영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뭐 60km로 주행을 하든 80km로 주행을 하든 주행을 계속 쭉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목적지가 없으면 그게 달리는 게 의미가 있냐 이라 생각을 해요. 재활이면 재활, 뭐 근력이면 근력, 아니 스포츠 관련되면 스포츠 관련 목적을 두셔서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랑님이 운동을 하시는 목적은 네. 어떤 건지. 항상 이제 제 신체적 운동 기능을 지금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운동을 한국 와서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축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미축구 했었던 그 동작을 보여달라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도태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기능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스포츠라는 것은 마치 예정된 일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공이 오른쪽에서도 올 수 있고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뒤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바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손으로 하면서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덤벨 프레스를 한다 쳤을 때 오른쪽의 기능이 발달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쪽에서는 이 무게를 토크를 견디기 위해서 또 회전력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 대개는 많이 추천해드려요. 이 근비대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근지구력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운동법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다기보다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교하면 선루프 같은 존재죠. 굳이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좋잖아요. 아, 미식축구를 하시다가 부상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무릎 전방 십자인데 그래서 재활을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예전 같은 그런 몸을 회복을 하셨는지. 당시 다쳤을 때는요, 그때 재활 운동을 안 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몰랐어요. 전 인대가 없는지 몰랐어요. 그냥 살짝 뭐 발목 접지른 것처럼 뭐 쉬면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국 와서 검사를 받고 이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쳤을 때 2년이 지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는 재활 운동 안 했어요. 근데 훈련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 훈련을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욕심냈던 건 가동범위.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 무릎이 이제 180도에서 0도로 접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부종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속에 피도 고여 있고. 근데 이것이 다시 자기 원래의 가동범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좀 훈련을 했죠. 그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잡아당겼어요. 가만히 있는 다리를? 네, 가만히 있는 다리를 아파도 이제 잡아당겼죠. 아, 천천히 계속 점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좀 빡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방식을 지금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저는 수술, 제가 굉장히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뛰고 싶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봤더니 해도 된다 그러셔서, 스스로는 아파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눌러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펌핑을 해주셨는데 실밥이 다 터져 나갈 정도로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저 축구도 자주 하고요. 축구도 제가 약점이 무릎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테이핑이라든지 모델을 꼭 착용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일반인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관절이죠. 아, 관절 부상은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한 부상이 있을 수 있고, 부상도 제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깔린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그때 혼자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한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원 RM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할 때 그 팁 같은 게 있으신지 혹시?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뭐 저한테 뭐 PT를 받았던 몇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지금 배우고 있는 경덕이도 그렇고 뭐 저번에 했었던 현우, 호연이 같은 그러한 이제 제 합숙자들을 다 보면 원RM이 두려워해요. 근데 이거 심리적인 게 더 크거든요. 그 무서워함을 두려움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보조자가 꼭 필요해요. 혹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파트너랑 같이 훈련을 하고 이러한 훈련을 같이 받아봤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긴급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서 하게 되면 불가해요. 말 그대로 진짜 제가 목적 없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은 재밌어야 되고 뭔가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두려워져 버려요. 그럼 이제 운동 자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RM을 재실 때는 원RM에만 필요한 보조자가 아니라 근력 운동 하실 때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에게 같이 밑에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던지기, 투포한 던지기 선수가 미국에 선수가 두 명 있었는데 한 선수가 3대가 이렇게 800 정도가 되고 네. 한 선수가 600 정도가 되는 선수로 알고 네. 있었어요. 800을 가지고 계신 분은 풀스컷, ATG 스컷 이런 걸로 완전한 그 원초적인 힘에 더 그렇게 훈련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후자에 나오시는 600의 부분은 그 투포한 던지기에 맞는 운동들을 한 거예요. 그 하프스컷이나 이런 푸시프레스 같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들을 해서 그 결과가 더 좋게 나왔거든요. 이분이 그 투포한 던지기 결론이 말 그대로 스포츠는요 그 행위에 대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풀스컷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어차피 달릴 때 해프스쿼트의 자세가 나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스포츠에 관련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역도 선수들이 풀스쿼트 해요. 왜냐? 스네치나 아니면 클린 할 때 풀스쿼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이요? 풀스쿼트 할 의미가 없어요. 해프스쿼트와 풀스쿼트의 큰 차이점은 데트 이두가 신장성 수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점이에요. 데트 이두가? 그쵸. 그러니까 풀스컷 같은 경우는 데트 이두가 길어지면서 버티는 구간이 없어요. 네, 네. 그냥 풀스컷으로 풀려버려요. 네. 근데 해프스컷은 만약에 150을 제가 해프스컷을 한다 쳐봐요. 천천히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데트 이두가 평을 이루는 곳을 견디기 위해서 길어진 상태에서 수축이 돼버려요. 이 기능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어디서? 풀스컷에서. 물론 운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신경계의 도합을 찾아내면 풀스컷이 많겠지만 운동적 기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이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바벨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 운동. 마랑님이 스타팅 스트렝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바벨 운동으로 기본을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걸 넣은 질문이거든요. 왜 바벨 운동이 중요한가? 바벨 운동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풀업을 두손 풀업을 한손 풀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손 풀업으로 20개 당긴다고 쳐요. 네. 한손 풀업 하나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근육에 들어가는 장력 자체가 버틸 수가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지건 이제 근각 기능이라 해서 이제 GTO라 그러는데 못 버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 운동이라처럼 지금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뭐 200kg 벤치프레스 한 데서 갑자기 100kg 덤벨을 들 수 있다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냐면 한 팔과 한 어깨,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장력을 버틸 수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바벨 운동의 중요성은 말 그대로 한 팔로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시너지, 그러니까 협응력이라고 그러죠. 그 협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그 PT를 할 때 덤벨이나 아령 같은 무게를 딱 줬을 때 팔이 아파서 달달 떨리는데도 네. 트레이너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시켰었어요. 네.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다른 트레이너는 아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된다. 저도 자세가 네, 그 다음 트레이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몸에 통증을 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라 그랬어요. 운동 선수들이요. 그러한 통증을 견디셔야 돼요. 멘탈적 크랙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상관없다 치는 일반인 분들이 그냥 몸이 좋아지고 싶고 운동을 즐겨하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통증에서 나오는 운동은 좋지 않다고 봐요. 운동 선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덤벨로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죠. 덤벨로도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죠. 단 네. 동시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 덤벨 훈련을 하면 회전력이 부족해요.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해요. 근데 양손으로 뭐 50, 50 들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한 팔로 50은 불가합니다.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네. 1RM을 측정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러면 처음에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갑자기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네. 갑자기 중국어 시험지를 준 거예요. 의미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슨 운동이든 다 해보셔야 돼요. 만져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경험이 없고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머신 운동도 해보시고 프리웨이트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아, 나는 이 몸이 되고 싶고 저 사람 몸을 보니까 닮고 싶더라. 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무게를 닮고 싶더라. 이렇게 하면서 배우시면서 자기의 길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운동을 하다가 정체기가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체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휴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인이었고 정체기라고 하면 제가 믿었을 때는 프로 선수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말 그대로 역도 선수분들 그분들에겐 정체기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적 한계를 도달하기 때문에 그 1.5kg, 0.25kg를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요? 저는 무궁무궁한 한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량 설정이 그쵸. 잘못돼 있고 그쵸, 네. 잘못돼 지금 있고. 운동 얼마큼 하셨어요? 저 이제 딱 1년 했어요. 1년 하셨죠? 네. 이 상태에 정체기 왔다. 그거밖에 안 됐, 그릇밖에 안 된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10년 하셔도 정체기 없이 계속 꾸준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1년에서 안 넣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정체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일반인들 수준에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자신의 욕심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욕심 부분이라고 말하면 오버트레이닝이 맞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의 체계가 안 좋다는 얘기죠.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니까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체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따졌을 때는 자기 진짜 유전적 한계가 오기 전까지는 정체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장체기가 있으면은 이 친구가 한 것처럼 프로그램 바꾸거나 해야 돼요? 이 친구는 프로그램 바꿔서도 뭐 극복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휴식을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HSD 주 3일이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인터벌 돌리고 휴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휴식에서 나오는 이제 그 능력을 더 가치 있게 보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바꾸는 것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땐 휴식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그러면 들었다. 보통 일반인분들이 하실 때 정체기 오시면 오잖아요. 네. 오면은 마당님 생각하실 때는 휴식을 해라. 그렇죠. 일단은 휴식과 프로그램을 먼저 뜯어보죠.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영양도 중요한가요? 그런 부분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동차라고 해서 엔진만 있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네.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엑셀, 뭐 오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있어야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영양도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물만 먹고 운동해서 되겠냐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네. 운동 맨날 해줘야 된다고 맞는 얘기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1보 후퇴 2보 전진이거든요. 오늘 운동해서 성장해도 내일 쉬면 후퇴되겠죠. 근데 여기서 양질의 휴식을 해주는 얘기예요. 잘 먹어주고 그렇죠. 네. 항상 1보 전진 1보 전진 아니고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천천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 손실을 걱정한다는 얘기는 오늘 단어 외웠는데 다음날 까먹을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외우면 되고 그렇죠? 또 공부하면 되는데 사람 뇌도 그렇게
무궁무진한 뇌도 그런데 근육이나 뭐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근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정말로 운동척부들이에요. 물론 프로들은 뭐 다르겠지만 고급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HST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걸 듣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증량이라고 봐요. 오삼이요? 네, 빠른 증량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제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오구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중량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531은 고정된 중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 자체는 말 그대로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상과 좀 가깝다라고 봐요. 오구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중량에 안정적인 세트 수도 있고 발림 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포럼에서는 오구버 자체가 근비대 훈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량과 근비대를 동시에 그러니까 근력과 발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중량 자체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그 무게의 정체가 오래가 된다면 오히려 531보다 더 빠른 관절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봐요. HST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그러니까 빠르게 적응시키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HST 같은 경우는 13주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13개에서 7개 성공하면 이제 무게를 올려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올리면 횟수가 그 전과 같을 수 없겠죠. 네. 횟수 줄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직으로 훈련을 가다가 갑자기 순발력 운동, 근비대 운동, 갑자기 근력으로 이제 한 시즌에 그 네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몸을 빠르게 돌리고 싶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적합한 예, 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가진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아, HST는? 네. 아. 근력이면 근력, 근비되면 근비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간이 워낙 짧아요. 짧으면 1주, 길어봐야 한 2주.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든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봐요. 마랑님 질문 있는데 네. 그럼 마랑님이 진짜 좋은 운동 뭘 제일 괜찮다고 보시나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구버가 최고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오구버랑 HST인데 저는 둘 중에 뽑으자면 오구버예요. 왜냐면 오구버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쪽에 애착이 가요. 근데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선호한다.